저는 이제 만약에 본인한테 그런 권한이 있다. 예? 저요? 네. 저는 그냥 다음 총선 포기하겠어요. 포기라는 게 뭐예요?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총선에 맞춰가지고 모든 걸 우리가 빨리빨리 뭔가 좀 분칠하듯이 당명 바꾸고 야 무슨 이제 색깔 쓸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제 다 써가지고 보라색 정도 남았어. 그래 보라색. 아 보라색 옛날 통진단 때문에 안 돼. 노란색 열리류관 때문에 안 되죠. 왜 검은색 있어? 검은색. 제가 봤을 때는 검은색. 예. 하얀색도 쓰지 않을까. 뭐 백이민족 뭐 이런 거 하면서 어쨌든 씨알도 안 먹힐 거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저는 비대위원장을 제대로 데려오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당 강령부터 좀 순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제 있는 의원들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설사 그게 다음 총선에 성공하지 못해서 참패를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저는 세대교체가 하나 담론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 보수는. 그런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선거에서 압승했고 다음번에도 만약 총선에 압승한다면요. 거기 너무 비좁아가지고 이제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젊은 사람 입장에서, 정치 새로 하고 싶은 입장에서는. 그럼 그 인재풀이 쌓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거고 그때 바른미래당이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느냐 또는 자유한국당이 뭐 변화해서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느냐가 저는 그게 하나 기회라고 봐요. 지금 바른미래당이 계속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지금 새로운 사람 어디서 수혈합니까? 과거에 이 소위 이제 민주당 혹은 진보진영은 시민단체라든가 수혈할 풀이 있었어요. 예. 이전 정권의 사람이든지. 보수는 어디서 지금 수혈을 합니까? 아니 지금 사실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기업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삼성이든 LG든 뭐 현대차든 포스코든 이런 데서 우수한 젊은이들이 나와야죠. 그런데 기업에서 일단 많이 나와야 돼. 대기업에서? 포스코 다니면 우수한 사람이? 이래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 대기업에서? 아니, 대기업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나와라. 우리가 나라를 구해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해. 그들이 왜 나오죠? 왜 내가 얘기하면? 아니, 왜 나오죠? 하나만 띄워줘. 아니, 진짜. 개인의 입장입니다. 하나만 띄워줘. 바른미래당이.